과학적으로 뭐가 맞다는 걸 국민들 앞에 제시하고 납득을 시켜드리고 안심을 시켜드리고 혹은 이거는 아니다라는 걸 확인을 시켜드리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양당 모두 다 그거하고는 방향이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답답합니다. 우선 정부는 일본 정부에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감이 이렇게 높으니 방류는 잠시 좀 유보해달라. 마침 지금 그거 보니까 도쿄전력하고 일본전력이 2015년도에 관계자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선 처리수에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는다는 걸 문서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본 어민들 뭐 이해 관계자들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은 당장 방류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해를 구하려고 지금부터 노력을 할 것이다. 당장에 지금 방류하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 사이에 우리도 일본 정부에다가 방류 좀 늦춰라 라고 하면서 우리도 청문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조응천 의원님이 맞는 말씀을 하신 게 뭐가 과학적으로 맞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아직 방류도 안 된 바닷물, 그 수조 바닷물을 왜 먹는 건가요? 그 수조 바닷물을 왜 먹는 건가요? 아, 먹으시는 분들요? 네. 아직 방류도 안 했잖아요. 완전 조수돼가지고 예. 아, 이거 완전 빠른 물이다. 예. 그거는 직접 드시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고. 바닷물 마시는 사람이 없잖아요. 수영하러 갔다가 실수로 먹게 되는 거죠. 그 일부러 마시지는 않습니다. 그런 게 아쉬운 거예요. 예. 예.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좀 더 국민들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윤재욱 원내대표께서 의원님들한테 국민 정서라든지 이 문제의 심각성들을 다 감안해서 예. 뭐 이렇게 좀 지역 주민들을 만날 때나 방송 나갈 때나 좀 유의하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의총에서 의원님들께 다 이제 하셨어요.